예, 다음에 들을 곡은 박상옥 시인이 작시를 하시고 김애란 작곡가가 작곡하고 바리톤 하성수 선생님이 연주해 주실 벚꽃 눈물, 그리고 또 하나는 악인의 무성장. 이것은 권태웅 시인이 작시를 했고 제가 작곡을 했으며 또한 바리톤 하성수님께서 노래해 주시고 특별히 합창의 MBC 충주 어린 합창단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박상옥 시인은 이미 소개를 해드렸고요. 김연아 시인은 지금 이대 박사과정이 있고 지금 신학계 행정관사로 이제 일해서 아주 굉장히 강렬한 소망되는 그러한 젊은 작곡가입니다. 그리고 작시를 악인의 무성장이를 쓴 작시가 하시는 그 권태웅 선생은 동원 학과인데 옛날에 그 독립운동 하시고 그런 분이라서 지금 금년이 백주기가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옛날에 쓰신 분인데 너무 훌륭한 시기를 많이 쓰셨고 또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훌륭한 시인이 바로 이것뿐이어서 오늘 행사가 더욱더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오늘 합창을 여러분 주위에서 지도해 주신 이성경 선생님은 이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어린이를 합창대로 얼마나 잘 예쁘게 다듬어놨는지 정말 훌륭한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그런 좋은 연주를 듣게 될 것입니다. 그럼 기대하겠습니다. 박수로 환영 부탁합니다.
지금 우리 들으신 곡은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벚꽃 눈물이라는 곡이었습니다. 박수환 작시의 김혜라 작곡이라는 곡으로 아름다운 노래였는데요. 선생님 어디 계시죠? 네, 박수.